애교 부리는 여우.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밤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여우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걷는 중이었지요. 어휴, 배가 너무 고프네. 어디에 가서 먹이를 구해야 하나? 여우는 눈을 크게 뜨고 골목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사람들이 남겨놓은 음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물론 사람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혼쭐이 날 게 뻔했지만요. 여우는 눈을 너무 크게 뜨고 발걸음을 너무 조심조심 하느라 금세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야옹! 그때 어딘가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렸어요. 아, 깜짝이야! 여우는 바로 앞에서 고양이와 마주쳤어요.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여우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밤에 여긴 웬일이니? 고양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먹을 것이 좀 있나 해서 와봤어. 여우는 온종일 굶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고양이는 여우가 가엾게 느껴졌어요. 왜 사냥을 하지 않고? 사냥을 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사냥? 휴, 사냥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난 내가 부러워. 여우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휴, 부럽긴 뭐가 부러워. 난 오히려 내가 부러운 걸. 고양이도 한숨을 푹 쉬었어요. 고양이는 날쌔고 힘이 센 여우가 부러웠거든요. 너는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 너는 무엇이든 사냥해서 먹을 수 있잖아. 둘은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했어요. 사실 여우는 고양이의 모든 부분이 부러웠어요. 특히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는 게 가장 부러웠지요. 여우는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먹이도 얻어먹고 귀여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고양이는 볼 양쪽에 난 수염을 탁탁 잡아당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건 말이야. 바로 나의 애교 덕분이야. 애교? 여우는 고양이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응, 일단 사람들 앞으로 가. 그래서 배를 모이며 납작하게 눕는 거지. 그런 다음 배를 살살살 긁으며 깨르륵 하고 웃으면 돼. 그럼 사람들은 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 맛있는 먹이도 마음껏 주고 턱 밑도 간지러진다니까. 여우는 그제야 이해가 됐다는 듯 손으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앞으로 사람들한테 애교를 부리면 되겠구나. 여우도 이제 사람들로부터 먹이를 얻어먹고 귀여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른 골목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골목 끝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우는 후다닥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여우는 침착하게 고양이한테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어요. 배를 보이고 납작하게 누우라고 했지. 그 다음 배를 살살 긁으라고 이렇게. 여우는 어느새 고양이가 시킨 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우를 귀여워하지 않았어요. 여우는 한 번 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여우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 여우는 도대체 뭐야? 자기 좀 잡아달라고 용을 쓰는군. 사람들은 여우를 귀여워하기는커녕 귀찮아했어요. 호이 하면서 여우를 쫓아낼 뿐이었지요. 결국 여우는 사람들을 피해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